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써놓으면 그 다른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. 예를 들어서 종단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 다른 루트로 보내야지 이 사람들한테 미디어나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노력들에 대한 결과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나 그 기존의 자료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의 기존의 컨텐츠에만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그들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아프리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.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. 왜? 네 번, 다섯 번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도 매 순간 비행기 탈 때마다 겁납니다.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. 가면 갈수록 더 불안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더 많은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나, 이 교육을. 그러는 순간 콘텐츠를 유심히 읽게 됐습니다. 기존에 저는 콘텐츠를 읽지 않고 항상 반복적인 답변만 합니다. 제 질문 답변을 보면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 답변되어 있다.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답변이 나와.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.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답변할까?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죠.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, 이 고고아프리카는 중앙통제 시스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생각한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다양한 SNS를 이용한 개별화된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죠. 자, 고고아프리카에서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 게시판에 쓰면 되고 각 자기가 콘텐츠를 배포한 사람들한테 질문 답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SNS를 이용해서 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. 이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익 모델과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콘텐츠의 개발과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오늘 하루의 노력들이 내일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